엘림. 엘림은 제5차로 지느친 장소입니다. 엘림은 힘, 나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와 신광야 사이의 주요 도로를 따라 흐르는 와디 주위의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생수를 발견한 첫 번째 지역입니다. 마라의 남동쪽 약 10km 지점이며 오늘날의 와디 가란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림은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로서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27m 이상 자라며 나무의 맨 위에는 깃털 모양으로 된 여러 개의 잎이 피고 그 잎의 길이는 약 2.7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풀 한 포기도 구경할 수 없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탄성을 지르며 목을 축였고 출애굽한 이래 처음으로 긴장과 피곤을 풀고 안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베푸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처럼 충분히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게 합니다. 엘림에서 만난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주는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열두지파와 백성의 70장로, 예수님의 열두제자와 70문도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참 교회는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주가 무성한 오아시스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쉼터입니다. 홍해가. 홍해가는 제6차로 지느친 장소입니다. 홍해의 뜻은 갈대의 바다입니다. 홍해 옆에 있는 지역으로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위치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민수기 33장 10절에는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홍해로 흘러드는 어느 개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래 식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느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주려 죽는다고 원망한 것을 볼 때 홍해가에서 양식은 거의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불신이 싹트면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단연생 풀로서 키는 2-3m 정도 되며 줄기는 속이 비어있고 마디로 연결되어 있으며 곧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쓰기에는 힘이 없고 약하여 물속에서 바람에 쉽사리 흔들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대는 흔히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한 갈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크나큰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만이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광야. 신광야는 제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신광야에서 신의 뜻은 가시, 잔목, 습지, 점토입니다. 수르 광야의 동남쪽이며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동편 변경 도시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난 출애굽 원년 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나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분량은 한 오멜씩이었고 만나가 내린 기간은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39년 11개월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식량이 떨어져 갈 때 그들의 입에서 신이라는 이름처럼 가시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능히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실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시며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되 복된 장마비처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 양식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시는 본래 사람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는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도단한 부분으로 영적으로는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여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에게 영육간의 상처를 입히는 타락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원망 소리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간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신령한 만나이십니다. 돕가. 돕가는 제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돕가의 뜻은 공작석, 가축입니다. 공작석은 청록색 보석의 일종으로 장식물이나 화장품 원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 어원은 치다, 두드리다, 내어 몰다의 뜻을 가진 다파크입니다. 시내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라빗 엘 카딤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만나가 내린 신광야를 떠나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유명한 구리 광산이 있어 애굽 왕조가 이곳에서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제6일에는 두 배로 내리는 것과 그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거두었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것과 제7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책망받으며 제7일에 안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아론에게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기 시작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신광야에 머물러 안주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가의 어원에 나타난 뜻처럼 내어몰듯 다급하게 이동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는 헬라어로 아난카조로서 몰아가다, 강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여 억지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재빨리 군중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재촉하듯 몰아가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섭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알루스. 알루스는 제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알루스의 뜻은 사람들의 무리, 거친 땅, 나는 반죽할 것이다 입니다. 돕가에서 르비딤 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이며 오늘날의 와디 엘 에쉬시로 추정됩니다. 알루스의 뜻 가운데 거친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알루스는 지형적으로 땅이 거칠었으며 매일 똑같은 만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도 거칠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신광야에서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돕가와 알루스의 그 장소를 옮겨 진을 쳤을 때에도 진 사방으로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를 조리하지 않고 내려주신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 간수하라 라고 하시면서 만나의 조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쇠면으로서 밀가루를 반죽할 때 사용하는 감람류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감람류와 섞어서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음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만들었으니라는 단어는 동사의 완료형으로서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되는 다베라 이전부터 만나를 반죽하여 조리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반죽할 것이다 라는 알루스의 뜻을 볼 때
아마도 만나를 기름과 섞어 반죽하고 조리하기 시작한 장소는 알루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반죽하였지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의 요리법까지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르비딤. 르비딤은 제1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르비딤의 뜻은 평야, 쉬는 곳, 휴식처입니다. 등불, 횃불이라는 뜻의 레피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시내산 북서쪽 20km 지점에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신광야와 시내 광야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오늘날의 와디 피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원래 물이 풍성한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당시에는 물이 말라버린 극심한 가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으나 써서 마시지 못하였고 르비딤에서는 분명 물이 있어야 할 곳인데 물이 없으므로 백성의 실망이 컸습니다. 식수 문제로 인하여 백성의 원망은 커졌고 결국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는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하여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을 치자 200만 명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에서는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말씀하셨으며 시편 78편 20절에서는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해 시내가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14편 8절에서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였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곳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지명은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광야 제2세대에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순종하지 않자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갰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지막 남은 한 소년까지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지파가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 거함으로 일부 성취되었으며 그러다가 에스더 당시 최후의 아말렉 후손이던 하만과 그의 자손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인이 도륙하고 진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르비딤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제덕이 겸전한 자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행정조직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쉬는 곳 휴식처라는 아름다운 땅 리비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어둡고 그늘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2. 시내 광야에서 린마 전까지의 여정. 세 번 진을 침.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발행한 지 약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출애굽 2년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출애굽 2년 2월 1일 군대를 계수했습니다. 그때 계수한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군대 계수 후 출애굽 2년 2월 20일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 하룻길은 실제 행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고 여행거리를 뜻합니다. 거리로는 약 264km인데 하루 24km씩 걸을 경우 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세 차례의 반역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발이 묶여 행군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가데스에 도착하기까지는 열 하루보다 훨씬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시내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사이의 여정 가운데 진친 장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번째 시내 광야, 12번째 기브롯 핫다아와 13번째 하세롯.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제1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시내의 뜻은 가시나무 숲이며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인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남동쪽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예벨 무사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건립하고 제1차 군대 계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지파별로 배치했으며 행진할 때 지파별 순서를 정하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횃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대역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는 달리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악한 자가 되어 마치 시내의 뜻처럼 가시나무의 숲을 이루는 듯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내 산 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시내 산 아래의 신앙입니까? 기브르 핫다와. 기브르 핫다와는 제12차로 지느친 장소입니다. 기브르 핫다와는 카바르와 아바의 합성어로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분수 이상으로 과도하게 욕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북동쪽으로 50km 지점으로 와디무라 지역입니다. 시내산에서 발행한 후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시내산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르 핫다와의 진을 치기 전에 다베라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다베라의 뜻은 불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 끝을 살랐습니다. 진 끝은 히브리어로 케체 마하네로서 어떤 것의 가장 끝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 끝은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에 처진 무리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행진하려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뒤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고도 그들은 곧바로 출애굽 원년 2월 15일 이후 약 1년간 먹어온 만나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19절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 진중에 메추라기를 티끌같이 떨어지게 하사 그 소욕대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욕심이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탐욕을 낸 백성을 그 잇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기브르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중다한 잡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뜻에 동참하여 헌신하지 않고 뒷전에서 불평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브르 핫다와에서의 반역 사건은 탐욕의 끝은 무덤뿐임을 엄중히 일깨워줍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므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세롯. 하세롯은 제1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세롯은 울타리, 마을들, 정착지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말뚝으로 둘러싸다, 경계를 정하다 라는 뜻의 하차르입니다. 시내산 출발 후 기브르 핫다와에 이어 두 번째 진을 친 곳으로 오늘날의 시내산 동북쪽 55km 지점에 아름다운 아인카드라로 추정됩니다. 모세는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이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내쫓기는 바람에 행군은 그만큼 지체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과는 달리 그 사명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모세와 동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까지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다시 부르셔서 모세와 분리하시고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즉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주신 계시는 간접적 계시였으며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는 모세와 견줄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모세를 돕는 자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들이 백성을 거느리는 영도자가 되려는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7일 동안 진 밖에 갇혔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도 지체되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이 월권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중보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3. 린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여정. 18번 진을침. 주전 1445년에서 1407년 정월, 약 38년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남방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린마는 가데스와 같거나 아니면 가데스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서 분명히 하세롯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다고 하였고 민수기 33장 18절에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린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80km로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즉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될 것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초기에 가데스 린마에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부터 광야에 유리하기 시작하여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 약 38년 동안 총 18번 진을 쳤습니다. 이곳 지명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가데스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곳곳마다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며 줄이기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광야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볼 때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0년 1월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는 처음 가데스에 도착했던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부터 시작하여 주전 1407년 출애굽 40년까지 약 38년 만입니다. 린마와 가데스 바네아 사이의 진친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4번째 린마, 15번째 림몬 베레스, 16번째 림나, 17번째 리사, 18번째 그헬라다, 19번째 세벨산, 20번째 하라다, 21번째 마켈롯, 22번째 다핫, 23번째 데라, 24번째 밋가, 25번째 하스모나, 26번째 모세롯,
27번째 분해야간, 28번째 홀하깃갓, 29번째 욧바다, 30번째 아브로나, 31번째 에시온 게벨,